예수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치열한 인생의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모든 면에 우월했습니다. 농경사회의 수장으로 있던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고 능력과 기량면에서 야곱은 도저히 이런 에서를 능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횡무진으로 광야를 누비면서 들짐승을 잡아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던 에서에 비하면 야곱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에서는 사나이 중의 사나이, 그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도저히 그런 형에서를 능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와의 경쟁에서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는 인생은 강자라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약자라고 해서 반드시 패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약자에게도 살 길이 있습니다. 약자에게도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게서 배우는 삶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약자가 강자를 쓰러뜨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해도 일어설 수 있고 약해도 이길 수 있고 약자라 할지라도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면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승리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승리는 뛰어난 생활 조건에 있는 것이 삶의 승리는 우리가 삶을 얼마나 확신하느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임신 중에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에서가 약한 야곱을 섬기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이 모든 사회의 법도와 우선순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집안 좋고 돈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보이죠.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들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들보다 높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한 말씀과 같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확신은 끈질긴 승부욕을 갖다 주었고 또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갖게 된 이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꿈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루스의 들판에서 꿈의 사닥다리가 되고 꿈의 천사가 되고 꿈의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보좌에서 일어서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나 족장시대의 꿈은 계시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 꿈에 번쩍 또 번쩍 또 번쩍 자꾸 꿈속에서 그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그의 형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힘만으로 살려고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살도록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힘으로 살려는 사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괴롭고 힘든 오늘 임직하 또 오늘 귀한 세월을 받는 것을 아울러서 이 교회의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과 교회에 충만하여서 한국교회의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미래의 교회와 여러분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